안녕하십니까, 협의입니다. 오늘은 괄도 네네삔입니다. 예. 네. 팔도 비빔면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 팔도 비빔면보다 한 5배 정도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어렵게, 마트나 이런 데서 잘 팔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구해서 왔습니다. 요거를 일단 먹을 거고, 시간 관계상, 일단, 요거를, 두 개. 일단 면을 삶아왔고요. 두 개를 삶았고, 그리고 이제 골뱅이. 자,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자, 이 골뱅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또 수육을 해주셔서, 집에 와보니까 수육을 해놨다 그러셔서 수육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를. 그러면은 면은 기존 그 팔도 비빔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두께나 이런 게. 비벼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은 잘안 되네요. 두 손으로 비벼도 맛있는 비빔면. 전 항상 느끼는 건데, 이 팔도 비빔면 자체를 먹다 보면은, 소스가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스만 모자란 게 아니라, 아, 면도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볐습니다. 이제 한잔해야죠. 일단 목좀 죽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팔도 비빔면에는 그 소스 스프에 고춧가루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긴 고춧가루 덩어리가 보이네요. 이렇게 좀 굵은 고춧가루가 보이고, 아, 그 일반 그 김가루 같은 느낌의 그것도 안 들어있네요. 일단
그래서 자, 한 입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존 그 팔도 비빔면보다는 맵습니다. 제가 불닭 볶음면은 아직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맵다 그러길래 그 너무 제가 매운 거 빨간 음식 이렇게 고추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직 먹어보질 않았는데 그거보다는 안 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이게 후기들 보면은 불닭볶음면은 꽤 매웠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팔도비빔면 이 내냄띵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매콤한 매운 게 아주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쓰고 갔다가 또 쓱 가네요. 뭐, 금방 왔다가 가고 오래 남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한 젓가락 먹었지만 먹다 보면 계속 매워지겠죠. 아주 매운맛은 확실히 아닙니다. 기존 팔도 비빔면보다 약 5배 정도가 맵다는 것 같아요. 자, 고기에 싸서 고기 하나 얹어서 고기랑 싸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리고 뭔가 매운 매콤한 향거를 조금 중화시켜주네요, 고기가. 신라면보다는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한 젓가락만 더 먹고 골뱅이 넣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골뱅이 투하. 골뱅이를 넣었고요. 여기에 황화밥, 황태채입니다. 황태채, 황태채를 뼈 없는 부분을 일단 골라서, 괜히 또 가시 걸리면 또 속상하니까 가시 많이 없는 부분으로, 또 부드러운 부분으로 골라서 이렇게 한 줌만, 조금만 넣어서, 얘를 그냥 넣느냐? 아닙니다. 자, 이 골뱅이 국물 있죠? 여기에 살짝 담깁니다. 살짝 담갔다가, 빼시면은 돼요. 이 골뱅이 국물. 살짝 담갔다가 빼면은 얘가 이 골뱅이 국물을 살짝 머금고서 조금 더 부들부들해집니다. 원래 하실 때는 이제 원래는 저는 이걸 이렇게 그릇에 옮겨놓고 담가놨다가 건져서 한번 짭니다. 짜고 넣는데 지금 좀 여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황태채까지 넣고 이렇게 해 먹는데,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골뱅이라든가 이렇게 넣으면은 좀 소스가 묽어져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소스를. 이 팔도 네넨틴에는, 괄도 네넨틴이죠? 괄도 네넨틴에는 그게 없네요. 팔도 비빔면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은, 그, 맛있게 먹는 레시피가 있어요. 골뱅이랑 같이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게, 레시피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소스를 좀 더 양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좀 빨갰는데, 지금 좀 더 색깔이, 색이 조금 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골뱅이, 뭐 이거는 뭐 안 맛있을 수가 없죠. 골뱅이랑 비빔면은, 비빔면에는 흔히 남의 사례로 그러죠. 내가 아닌 다른 동물의 살, 단백질 요런 거하고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황태채.
골뱅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골뱅이랑 이런 걸 황태채를 넣으니까 조금 더 양념이 부족한지 맛이 좀 순해졌어요. 이게 신제품이고 신제품이 아니죠? 한정판이고 좀 맵다 그래서 소스가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저는 보통 이제 이거를 골뱅이를 넣어서 먹을 때 추가를 합니다. 고추장, 설탕, 간장, 고춧가루, 식초 이렇게 넣어서 소스를 좀 더 양념을 더 추가를 해서 먹는데 그렇게 해야 좀 심심하지가 않더라고요. 맛 자체가 이게 양념이 솔직히 이 자체에다가 그대로 골뱅이를 넣어서 먹기는 양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아직 좀 남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제 느낌은 뭐랄까 기존 팔도 비빔면이 비빔보다 좀 더 매워진 느낌?
매워진 느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못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팔도 비빔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맛에만 좀 치중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양파입니다. 쌈장이고요. 골뱅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골뱅이나 이런 걸 넣어서 드실 분들은 꼭 추가를 하세요, 양념을. 네. 비빔면은 3개를 할걸 그랬어요.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수육이 되게 맛있게 돼지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맛있게 잘 삶아졌네요. 골뱅이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양념을 추가하실 게 아니라면은, 따로, 이렇게 저 아까 이 고기랑 같이 먹듯이, 좀 따로 얹어서 드세요. 섞지 마시고. 얹어서 드시던, 아니면 면을 먹고, 골뱅이를 드시던, 이렇게 좀 따로 하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섞어버리면 양념이 너무 부족해요. 먹었네요. 한 발 느리게 괄도 내냄 띈 립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한 발 느리게 맛을 봤는데 기존 팔도 비빔면에서 아 좀 더 매콤했으면 이라는 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매운맛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른 매운맛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에요. 일단 매콤한 기존 팔도 비빔면보다 조금 더 매콤했으면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빔면 자체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하시기에는 소스가 부족하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소스가 양념이 스프가 부족하다. 섞어서 드실 거면은 나름 개인적으로 추가를 더 해라. 아 추가할 자신이 없으면은 뭐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뭐 할 자신이 없으시면은 세 개를 뜯어서 면은 두 개만 하시고 양념 세 개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면은 어쩌냐? 나중에 뭐 김치찌개 끓여 드실 때거나 아니 뭐 이럴 때 살이 넣어서 드시면 되겠죠. 예. 오늘은 괄도 내냄띠인입니다.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괄도 내냄띠인. 근데 자세히 보면은
팔도 비빔면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괄도 내림띠입니다. 일단 맛있게 오늘도 잘 먹었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팔도 비빔면으로 양념을 추가해서 골뱅이도 팍팍 넣고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수육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수육 없어도 골뱅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빔면 영상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